일본의 작은 도시 다카사고시에 위치한 오시코 신사. 이곳에는 예로부터 숭배하는 고대 신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돌인데요. 이시노 호덴, 즉 신성한 돌이라고 이름 붙은 이것은 그 기원이 최대 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암석입니다. 화산재가 굳으며 생성되는 응해암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길이 7.5m, 너비 6.5m, 무게는 무려 500톤에 달하죠.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거성 요적을 통틀어서 가장 커다랗고 오래된 돌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피라미드에 사용된 제일 큰 석조 블록보다 무려 6배나 더 큰 위용을 자랑합니다. 신사의 연못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이시노 호덴 앞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져 있으며 돌의 중앙에는 신과 인간의 세계를 가른다는 금줄, 시메나와가 둘러져 있습니다. 투박한 앞면과 달리 옆면은 새로 반듯하게 깎여나가 있고 뒷면은 특정한 의미를 담아 조각한 듯 그보다 훨씬 더 기하학적인 구조로 형성되어 있죠. 돌은 머나먼 고대로부터 신성시되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옆면과 뒷면의 구조 역시 시대를 거치며 후 가공된 것이 아닌 본연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시노 호대는 그 기원과 역사, 외형, 의미 등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문 덩어리인 미스터리한 건축물입니다. 이시노 호덴의 정확한 제작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몇몇 고문원에서 그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데 기록이 파편적이고 양이 적어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죠. 서기 713년쯤 편찬된 하리마 지방에 대한 고대 역사 기록서 후도키 하리마를 살펴보면 신성이 섬기는 거대한 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으며 돌에 대한 기원과 의미가 불명하다라는 구절과 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자연스러운 풍습이라는 짤막한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외에는 돌의 역사를 더 살펴볼 수 있는 문헌상 기록과 비문이 전무한데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판은 19세기의 것으로 네덜란드의 탐험가 필립 프란츠 폰 지볼트가 일본에 들렀다가 우연히 보고 남긴 스케치 두 점이 전부였죠. 몇몇 학자들은 기록의 부재, 자연물의 신격을 부여하는 애니미즘 성향 등을 근거로 이시노 호덴의 기원을 조몬시대로 유추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조몬시대는 긴 세월에 걸쳐 토기와 공예품을 점차 발전시켜 왔는데 이러한 유물들에서는 애니미즘적 성향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죠. 하지만 조몬시대 때의 유물이나 유적 중 이시노 호덴과 연관을 가졌을 것이라 유추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역시 하나의 가설로 그치게 됩니다. 연구 초기 학자들은 이시노 호덴이 가진 특이한 외형을 토대로 추적하면 반드시 실마리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와 같은 거성 유적은 일본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이에 사람들은 물에 잠긴 바닷과 수풀에 가려진 천장 어딘가 숨겨진 입구가 있을 것이다. 고대 왕의 유골을 묻은 거대한 석관일 것이다. 신을 가둔 봉인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들고 숭배하는 것이다 등 다양한 가설들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논란이 거듭되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요. 신사에서 섬기는 신성한 유적인데다가 국보로 지정된 나라의 재산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듭되는 의혹들에 다카사고시 의회는 이시노 호덴의 미스터리와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검증해보기로 하였고 2005년 오테마의 대학의 역사부와 함께 연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팀은 1년여간 거석의 표면 연구 및 3차원 특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시노 호덴에서 관찰 가능한 모든 표면에서는 단 한 개의 가공 흔적도 검출되지 않았던 것이죠. 암석에서는 드릴과 같은 현대적인 기계의 흔적은 물론 정이나 글, 곡괭이 같은 도구의 조그마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흔적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남는다라고 말하며 재차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도구나 기계에 의한 인위적인 가공 흔적은 결국 찾지 못했죠.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자연물인 상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시노 호대는 누가 보아도 인공적인 가공이 들어간 일종의 건축물이었기에 해당 가능성은 배제되었죠. 두 번째는 세월에 의한 풍파와 침식인데요. 이 역시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암석의 옆면과 뒷면에 남아있는 기하학적 형상들은 그저 빗물, 바람 따위가 남길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돌이 놓여있는 위치 역시 자연과 세월에 의한 침식 풍파와는 거리가 멀었고 특정 시대, 특정 집단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조각품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을 제작한 이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수백 톤의 암석을 깎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대의 시선으로 보아도 놀라운 기술력이다. 수천 년에 달하는 오랜 세월과 자연의 풍파를 겪었음에도 이 정도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배는 더 뛰어난 위용을 자랑했을 것이다. 연구에서는 색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명되었는데요. 이 신호 호된이 미완 성품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특정한 이유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고 만들던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현재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죠. 이 근거로 이 신호 호된이 현재 누워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가설이 덧붙여졌는데요. 뒷면이 사실은 지붕이고 거석의 이동을 위해 수평으로 눕힌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뒷면을 위로 올리면 마치 옛 신전을 떠올리게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에 학자들은 만약 이것을 옮기려고 했다면 어디로 이동시키려 한 것인지 추측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후보지는 추려지지 않았고 이 역시 수많은 가설들 중 하나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이 놀랍고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합니다. 나라현 아스카 마을의 숲속 언덕에는 마스다 이와후네라는 고대 거성 유적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마스다 이와후네의 윗부분에는 마치 홈처럼 보이는 커다란 구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이 이시노 호덴의 뒷면 구조와 딱 들어맞아 보인다는 것이었죠. 마스다 이와후네 역시 기원과 역사에 대한 부분이 텅 비어있어 미스터리한 거석이라 불렸는데요. 학계는 이 둘의 거리가 120km나 되고 서로 다른 재질의 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점을 주기에는 어렵다고 말했으나 세간에서는 흥미로운 가설이라며 이 두 유적에는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시노 호덴과 마스다 이와후네, 고대에 만들어진 두 거석은 어떤 비밀들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을지 모르는 이시노 호덴의 불가사의, 그것은 과연 언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건설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혹 저는 이것이 초고대 문명설 혹은 외계 문명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놀라운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진실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